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다윗을 감동시킨 새 용사.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에게는 수르야의 아들들인 새 용사가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입니다. 사명제는 그 시대의 용장이었으며 누구의 경쟁도 불허하는 막강한 세력가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명제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를 거쳐서 권력자들의 친인척 권력구조는 못 말릴 지경이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 다윗의 정권에서 패권을 쥐었던 것은 다윗의 친인척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누이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다윗을 통일왕국으로 세우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명제로 인해서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친인척임을 내세우고 다윗의 의중을 앞질러 마치 자신들이 다윗의 수호자나 되는 양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다윗 몰래 제거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귀화할 의사를 밝히자 다윗은 사울의 사람들을 등용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화합을 꾀하려고 했지만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살해한 아브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윗 몰래 쫓아가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과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이나 하듯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화합과 정의를 위해 다윗왕을 포필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원한과 감정 그리고 영웅심으로 다윗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심겨진 새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수르야의 새 아들들은 용장 중의 용장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잊지 못할 세 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입니다. 이 사람은 한글 번역에 요셉 바세벳이라고 이름이 소개되었지만 원문에는 요셉 바세벳 sitting in the seat for David, 다윗을 위해 자리에 앉은 자, 군사령관이라는 뜻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은 명사형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그몬 사람인데 영민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11장 11절에는 야소보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소보암은 그의 본명이고 뜻은 people will return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말한 요셉 바세벳은 군사령관이라는 직명인 것 같이 보입니다. 야소보암은 백성이 돌아오리라는 의미인데 창 한 자루로 적군 3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데 에센 사람은 창 잡는 사람 즉 창잽이라는 의미이며 아디노는 빈약한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야소보암은 호리호리한데 창쓰기 달인으로 창 한 자루로 적군 300명 혹은 800명을 쳐 죽이는 용사였을 것입니다. 야소보암은 그의 이름대로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말없이 다윗을 도우며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큰 힘을 보탠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아호아 사람의 아호아는 형제라는 의미로 다윗과 피로 맺은 우정으로 끝까지 다윗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이 새 용사가 앞에 나가서 싸움을 돋구는 일을 했고 이때 엘르아살이 죽을 힘을 다해 블레셋 군사들을 쳤는데 칼이 손에 붙기까지 쳤고 여호와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전리품을 줍기에 바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의 배경을 우리는 역대상 11장 13절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파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바스담밈은 피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는 블레셋이 포진했던 곳이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엘라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리밭이 있었는데 아마도 블레셋이 보리를 약탈하려고 이곳을 침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엘라 아살이 그밭 가운데 막아서서 밭이 망가지지 않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는 엘라 아살의 용기에 감동하셔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칼에 손이 붓기까지 싸워서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에 손이 붓기까지라는 말은 얼마나 칼을 부여잡고 블레셋 군사들을 쳤으면 나중에는 손바닥이 찢어지고 갈라져도 칼을 놓지 않고 싸움을 마치고 보니 피가 칼에 엉겨붙어서 마치 칼이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도 잊은 채 여호와는 도우미시라는 그의 이름처럼 엘라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셋째 용사는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입니다.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 하랄은 유대 산지로 헤브론에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삼마라는 이름의 뜻은 황폐한, 놀라운, 대경실색할이란 뜻입니다. 삼마는 그의 이름처럼 대경실색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했습니다. 바스담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약탈하는 장소였는데 역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두나무, 즉 렌틸 콩을 재배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여 약탈하려고 할때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서 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이세 용사를 깊이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보리와 콩을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려고 할때 온몸으로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백성들의 양식이 적들에게 약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은 전쟁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백성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도 백성들의 양식을 지켜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다 왕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에 있는 숙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추천한 세 용사 요셉, 바세벳, 엘라살, 삼마는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먹거리인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사들과 싸운 점에서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세 용사의 기억은 따로 있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고향의 우물물. 때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군사들과 아둘람굴에 은신 중이었을 때세 용사가 다윗을 도우러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었고, 다윗의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위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때는 여름이고 덥고 메마르며 추수 때이기 때문에 다윗이 매우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혼잣말을 듣고 이세 용사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돌파하고 라는 뜻은 육탄전으로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서 또다시 블레셋 진영을 뚫고 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진을 뚫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적진을 뚫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다윗은 목숨을 담보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오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세 용사들이 보여준 다윗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이 과도한 충성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만일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역시 이 사건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고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메시아적 모델로 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와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세용사가 다윗의 메시아성을 알아보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세용사는 신실한 다윗,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에 대한 충성심일 뿐이었습니다. 세용사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성 우물에 물을 길러간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세용사의 무모한 행위가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충성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다윗이 세용사의 피 같은 물을 자신의 갈증을 위해서 채웠다면 세용사의 무용담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한 이교도들의 영웅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세용사가 떠온 베들레헴의 물을 피와 같이 여기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이 영광과 숭고한 대접을 받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복음의 진리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거룩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왕이나 혹은 목사나 대통령 혹은 어떤 영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은 그냥 세속에서 일어나는 미담으로 끝날 것이고 그 충성은 이단이나 사이비 또는 세상에서도 세속 종교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세 용사의 아름다운 기억을 뚜렷하고 거룩하게 기념하며 그 충성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충성과 거룩한 행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정의와 진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